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이모스 피노누아 2011 빈티지입니다. 와이너리의 공식 홈페이지는 wineimos.com이라고 있기는 한데요. 2024년 2월 현재 접속하면 HTTP 에러 503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볼 수가 없었어요. wine21.com의 게시글까지 보다 보면 당도는 드라이하고 산도는 중간 정도, 바디감도 중간 정도의 와인이라고 합니다. 배랑 바닐라, 가죽의 아로마를 지녔다라고 하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몬테레이 카운티에서도 산타루치아 하이랜즈의 포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시음 적정 온도는 섭씨 14도에서 16도 정도라고 합니다. 해당 와인은 와인서처에서도 정보를 아예 찾을 수가 없었고요. 비비노에서도 전체 빈티지를 놓고 평점이 4.3점이라는 정도만 알수 있었습니다. 전체 빈티지를 놓고 봤는데도 단 84명의 평가에서 나온 평점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딱 9명만이 텍스트로 된 평가를 남겼는데 그에 따르면 와인의 스타일은 moderate, 탄닌은 살짝 낮은 수준이고 드라이하고 산미감은 중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4명이 브라운 버터와 초콜릿을 언급을 해주었고요. 2명은 자두와 블랙 체리, 2명은 캐모마일과 아카시아를 또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해요. 제가 구입한 가격은 원래 정가로는 92,000원인데 10% 디스카운트가 돼서 82,800원이었고, 2024년 1월에 와인샵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컬러는 벌써 13년이 경과한 와인이다 보니까는 테두리 부분에 벌써부터 약간의 적갈색 혹은 황갈색의 느낌이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컬러로만 보면은 볼고뉴 피노누아 같기도 해요. 컬러로만 보면. 그리고 아주 살짝 바롤로나 바르바레스코에서 빈티지가 좀된 그런 친구들에서 드러나는 약간 물 빠진 벽돌색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끝부분 테두리에는 물빛의 띠를 가지고 있고요. 가운데로 들어오면은 약간의 심홍색, 이제 보라색보다는 레드 계통에 가까운 그런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을 따랐는데도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검지손가락에 살짝 보이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점에서 저는 약간 색상의 강도는 중간 정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와. 와. 향. 향이 되게 재밌어요. 뭐지? 오. 우와.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세실 트랑빌레의 니센 조르주라던가 혹은 트랑빌레의 브루노 레지오날인데 니센 조르주가 좀 많이 들어간 듯한 혹은 뒤집어서 모레 생드니 같은 느낌도 있고 일단 색의 톤이 굉장히 브루고뉴스럽습니다. 뭐지? 아니면 뭔가 매우 까미제인데 약간 물 빠지게 만든 약간 좀어 톤을 좀뺀 그러니까 까미제 스타일이 굉장히 좀 강건하게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살짝 힘을 뺀 듯한 까미제에서 만든 브루고뉴 레지오날이나 아니면 브루고뉴 이제 빌라지급인데 거기서 약간 만드는 스타일에서 힘을 좀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까미지에 약간의 여성성을 가미했다라고 할까? 약간 그런 뉘앙스입니다. 굉장히 플로럴한데 그거의 뒤를 오크 터치가 받쳐주고 있거든요. 얘는 분명히 뉴요크 썼을 거예요. 근데 오크가 굉장히 절묘하게 잘 어우러져 있어요.
굉장히 그 꽃향기도 올라오고 그 뒤에 약간 장미 덩굴 같은 느낌이에요. 장미꽃이라던가 뭐 수국이나 이런 게 연상되는데 그게 그냥 꽃만 있는 게 아니고 덩굴이랑 파릇스름한 덩굴과 같이 어우러져 있는 하나의 야트막한 어떤 그 정원을 보는 듯한 느낌? 야, 입에서는 정확히 또 다르다. 굉장히 드라이한 편이고요. 그리고 산도는 중간 플러스 정도는 됩니다. 높음까지는 안갈것 같아요. 그리고 타닝감이 굉장히 잘 녹아들어 있는데 그 뒤에 오크 터치랑 같이 타닌이 올라오면서 되게 음식하고 아주 잘 맞을 것 같은 마치 불고기 양념 같은 거랑도 잘 맞을 것 같고 데리야끼랑도 그리고 버거킹 와퍼 같은 그런 버거류가 떠오르기도 하고 양 특유의 냄새를 쫙뺀 양고기랑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음식이랑 마리아주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터치를 줍니다. 그리고 알코올감은 꽤 있어요. 요거 알코올감 이 정도면은 못해도 14도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아이 14.4도 바디감은 미디엄 플러스 정도 나오고 입에서의 풍미 강도는 중간 정도입니다. 향에서 느꼈던 아주 좋은 그런 느낌들이 입에서 많이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지금 현재 제가 입을 몇번 댔는데도 9.4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쉬운 부분은 온도가 올라가고 또 병브리딩을 살짝 한 거를 살짝 부어보면 뭔가 느낌이 또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줍니다. 근데 입에서의 강도는 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마시고 나서 여운도 그러다 보니까 길진 않아요. 오히려 마시고 나서 목 넘김 이후에 입 안에 가장 오래 남는 거는 미네랄리티입니다. 근데 또 이게 저는 또 나쁘진 않아요. 이게 여운이 길지 않다는 거랑 나쁘지 않다는 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여운이 길지 않지만 그 여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컨클루전을 하면 베리굿을 무조건 줄것 같아요. 아, 입안에서 이거 재밌다. 되게 커피 느낌? 진짜. 이게 이제 단순하게 커피다라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산미가 그만큼 괜찮다는 거고 거기에 오크 터치도 적당하게 들어갔다는 거고 그러면서 약간의 다크 초콜릿 뉘앙스도 있고 그러면서 우디함도 있고 거기에 정향의 느낌이랑 살짝 페퍼민트 같은 그런 스파이시함도 있고 그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커피의 뉘앙스를 이끌어 내주고 있어요. 괜찮다. 커피로 치면은 제가 이제 커피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산미감이 높은 품종을 중배전 정도로 해서 뽑아내면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되게 완성도 있는 그래서 당연히 베리굿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와인입니다. 그리고 입 안에서 그 커피의 느낌, 커피를 마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쌉싸래한 느낌으로 가기 전에, 그건 이제 목 넘김 이후에 미네랄리티랑 같이 올라온 쌉싸래함이고요. 그걸 가기 전에 입에 살짝 가을꽃으로 이루어진 작은 부케 같은 그런 어떤 꽃다발, 작은 꽃다발의 느낌을 입 안에 훅 하고 던져주고 지나갑니다. 과일의 느낌이 그렇게 강하게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게 약간 아쉬울 정도로 아까 마시고 나서 향 대비 맛에서는 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비어있는 느낌, 그빈 공간을 가을꽃으로 만든 그것도 꽃도 큰 꽃도 아니에요. 가을꽃, 작은 꽃들로 만든 부케감을 훅 던져주고 있고 그럼에도 과일의 뉘앙스가 좀 없어서 아쉽다라는 게 그냥
약간의 소소한 아쉬움일 정도로 뭐지? 뭐지? 왜 이렇게 좋지? 아, 이제는 아까보다 또 1도 올라가서 10.6도네요. 온도가 진짜 안 오르긴 한다. 근데 10.6도, 11도, 뭐, 요 정도는 사실, 피노더를 즐기기에 아주 훌륭한 온도죠. 라고 저는 뭐,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영상으로 총평을 한번 남기고, 그리고, 남은 거를 아주 높은 확률로 오늘 다, 진짜, 앉은 자리에서 진짜 한병다 비울 것 같긴 한데, 일단 요 상태에서 총평을 좀 남기고, 이어서 또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모스 피노누아 2011 빈티지입니다. 컬러는 마치 피에몬테 네비올로, 바롤로 혹은 바로발스코가 연상될 정도로 테두리 부분에 살짝의 황갈색이 남고 전반적인 색깔도 약간 황갈색 혹은 빨간색 물이 많이 빠진 젓갈색의 그런 컬러입니다. 보라색이라는 뉘앙스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컬러의 뎁스는 모더레이트 정도입니다. 향에서는 얼씨한 느낌, 그리고 가죽의 느낌, 그리고 마치 지하에 만들어놓은 와인 창고의 문을 여는 것 같은 콤콤하면서도 마른 포도 같은 그런 향이 같이 올라오고요. 그 뒤쪽으로 슬며시 꽃내음도 올라붙다가 마지막은 우디함 그리고 약간의 정향 혹은 감초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피노누아이지만 굉장히 보르도 우아한스러운 그런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입 안에서는 굉장히 선득한 느낌과 함께 동시에 포근하고 따스한 느낌. 잘 만든 부르고뉴 피노누아에서 느낄 수 있는 잘 만든 부르고뉴 피노누아 빌라지급. 적어도 저는 그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것 같고요. 그 정도에서 느껴지는 따스하고 안온하고 포근한 느낌. 마치 헛간 같은 지푸리 가득 쌓여있는 헛간에 풀썩하고 들어눕는 듯한 거기 위를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받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집더미가 잔뜩 쌓여있는 헛간에 풀썩하고 들어눕는 마치 머릿속에 연상되는 거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소위 말해 지브리풍의 그런 이미지. 뭐, 하울이 움직이는 성이든, 그런 류의, 그런 이미지가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와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거는 그 뒤에 선득하게 남는,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초반에 메어 까미시 얘기를 했던 건데, 짱짱하고 선득한 느낌. 그러면서 이 모든 느낌이 흘러 넘치지 않게 구조를 유지해주는 산미감. 또 산미가 과하게 치받치기 전에 자연스럽게 미네랄리티로 넘겨주는 바톤 터치를 하는 그런 느낌. 또 미네랄리티도 막 뭉그러지거나 그런 소위 말하는 신대륙에 아, 우리는 아직 땅에 영양소가 풍부해 라는 걸 어필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은은한 살집. 메어 까뮈제가 굉장히 남성적인 스타일의 불고뉴 피노누아라고 한다면 얘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여성스럽게 만든 그런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8도 아직도 소위 말해 이제
와인21.com에서 얘기하는 14도에서 16도를 가려면은 오늘 다 마셔도 그 온도는 안갈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테이스팅 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모스 피노누아 2011 빈티지입니다. 컬러는 바르바레스코 혹은 바롤로가 연상될 정도로 황갈색 부분이 테두리 부분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컬러이고요. 가운데로 가도 이 컬러가 진해질 뿐이지 보랏빛이나 혹은 루비 색깔이 연상되진 않습니다. 빈티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올드한 컬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향에서는 굉장히 잘 만든 부르고뉴 레지오날 혹은 부르고뉴 빌라지 같은 느낌처럼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절제되어 있는 꽃향기 혹은 포도향기 혹은 부엽토가 정리가 잘돼 있는 그런 향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향의 뒷받침을 해주는 거는 산미감이랑 미네랄리티가 흩어지지 않고 굉장히 구조감을 잘 짜 올리고 있어서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고요. 맛에서는 온도가 점점 올라감에도 지금 정도 온도임에도 강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산미감 그리고 미네랄리티 덕분에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꽃내음이라던가 스파이시한 느낌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앉은 자리에서 지금 라이브를 하면서 지금 와인 남은 게한 여기 정도 라인까지인데 이 정도로 몰아서 마시면서 얘기를 드릴 만큼 이렇게 만족한 와인은 없었다라는 게 가장 정확한 평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맛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시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오디오가 비면 안 되니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다 정도이지 않나. 근데 그렇게 여러 잔을 마시면서 지금 온도를 거의 뭐 9.1도대에 아까 찍었으면 이제 제가 처음 녹음했을 때는 8도였을 테니까 8도, 9도, 10도 이렇게 쭉쭉 올라오면서 마시면서도 매번 느끼는 거는 산미감이랑 미네랄티가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대륙인데 굉장히 구대륙스러운 보르고뉴스러운 느낌이랑 보르도스러운 느낌을 쫙쫙 뽑아주고 있다. 이거는 와인메이커가 진짜 잘한 것 같다. 너무 훌륭한 것 같다. 지금 한 모금 한 모금 할 때마다 와인 메이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있다. 요 정도로 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